초등학교 교실이 시끌벅적한 나눔 장터로 변신했습니다. 작아진 신발에서부터 낡은 장난감과 인형, 알록달록 액세서리와 학용품까지 장터에서 저마다 맵시를 뽐내고 있습니다. 가져온 용돈을 환전소에서 물방울로 교환한 아이들은 교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물건을 구입합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한 알뜰 장터 같지만 이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아 생긴 수익금은 모두 머나먼 아프리카 땅의 깨끗한 우물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저희가 재밌게 하는 건데 이 재밌는 활동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곤 한다 하니까 뿌듯합니다. 어린이 회의를 통해 전교생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한 행사다 보니 그 뿌듯함도 배가 됩니다. 전교 어린이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뿌듯했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더 많은 물건을 가져올 수 있어서 더 재미있고 자원의 소중함을 느끼고 직접 기부를 실천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나눔 장터입니다. 생활 속 작은 활동이 지구 반대편에 사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나눔의 기쁨을 몸소 배운 학생들. 올해 처음 열린 행사지만 아이들의 뜨거운 호응 덕분에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불쌍해서 돕는다, 모자라서 돕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냥 한 식구고 한 마음이라서 나도 즐겁고 나한테도 이득이 있고 체험하고 그들도 도울 수 있는. 무더운 여름. 아프리카에 만들어질 기적의 우물을 떠올리며 아이들의 세계 시민의식도 어느새 성큼 자라났습니다. EBS 뉴스 이윤영입니다.